반갑습니다. 포토샵 팬 여러분, 어드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. 포토샵 2022에서 개선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포토샵은 이제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색감을 반영합니다. 검정 계열은 더 깊게, 흰색 계열은 더 밝게, 그 사이 모든 색상은 자연환경에서 나타난 것과 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. 둘째, 맥과 윈도우 모두에서 유화 필터를 다시 구현했습니다. 포토샵 3단의 필터, 타일화, 유화로 이동하고 열리는 유화 대화 상자에서 필터 속성을 설정하여 유화 필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셋째, 그레디언트 도구가 향상되었습니다. 새로운 보관 옵션을 사용하면 그레디언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고 밝고 좋아 보입니다. 좀 더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일몰 또는 일출 등 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레디언트처럼 나타나며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그레디언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